병재 씨가 근데 사랑의 신 에로스랑 뭔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에로스? 네, 에로스랑 어떤 얘기예요? 아, 방송에서 최초로 얘기하나요, 이제 드디어? 아, 그런 부분이요? 예. 아, 그런 내밀한 네. 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 아, 유병재 그리기 대회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제 얼굴을 좀 약간 재밌게 그려달라고 우리 많은 분들께 요청을 드린 건데 아, 바로 요 그림입니다. 어머! 차이사님께서 그리신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병재와 에로스라는 그림인데 이게 원래 후식회와 에로스 네, 맞아요. 패러디한 거라고 해요. 저는 제 얼굴 보고서 나한테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뭐 느끼기도 했지만은 제가 에로스까지는 들어봤는데 후식회는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후식회는 어떤? 후식회는 후식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주로 알려져 있죠. 예. 공주. 예.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푸시케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어, 근데 저렇게 찰떡으로 붙을 수가. 비너스보다 더 아름답다. 막 이런 아주. 칭찬을 받았던 여인이어서 네. 굉장히 의아하네요. 되게 남성적으로 생기셨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렇게 보니까 너무 찰떡같이 붙는. 병재 씨 혹시 네. 이렇게 아래쪽만 코까지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요? 아, 은근히 어리죠. 아, 그러네요. 진짜 예쁘네. 근데 약간 네. 무슨 당이야? 눈은 되게 고우시다. 예. 여기까지만 가리면 사실 뭐 문근향 씨 전형 모시다. 약간 아~ 피부는 도자기. 예. 아까 저한테 메이크업 하고 왔냐 물어보셨죠? 예, 그 푸시케란 말이 그리스 말에서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예. 그리고 이게 의성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읽을 때 푸시케 우리는데 푸시케 이렇게 해서 숨을 쉬는 듯. 아~ 예. 그래서 원래는 숨결이라는 뜻이었고. 이렇게 호흡이란 뜻도 있고 그게 이제 목숨 우리도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숨이란 뜻이 있고 그 죽으면 목숨이 쭉 나가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혼백 영혼이다. 그래서 호흡하다 그럴 때도 엠프시케 하면은 들이마시다. 아. 엠프시케 하면 이제 이렇게 아, 네, 네, 네. 뜨거운 음식을 이렇게 식힐 때도 그 단어가 쓰여. 저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이제 주변에 저보다 좀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이런 거 자랑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푸시케 영혼이고 내뱉는다 네. 이거 외워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을 영어로 할 때 사이클로지라고 네. 앞에 있는 게 푸시케 아, 그런데 PSY 로고스. 네. 그렇죠. 그래서 푸시케를 다루는 말 그래서 푸시클로지 푸시클로지 네. 근데 그게 영어식으로 사이클로지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가수가 있죠. PSY 네. 싸이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은 게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왔어요.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채 예. 있는 일상 안에 구석구석. 맞아요. 예. 그래서 푸시케라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랑과 영혼이죠. 아, 네. 그러네. 푸시케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가면서 에로스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에로스여서 그게 어떤 이제 상징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영혼이 힘들 때 이 영혼을 일으켜주는 힘은 사랑에서 온다. 이걸 요서 이 이야기에서 담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병재 씨가 힘들 때 옆에서 누군가가 예. 에로 사랑으로 이 김을 확 풀어줘서 지금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해석이 와 진짜 해석이 그림보다도 또 해석을 들으니까 와. 어휴, 뭔가 약간 꿈보다 해몽이 사진이 그렇게 약간 저는 좀 파격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 장면 자체가 푸시케가 이제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잠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또 한 거예요 판도라처럼 아. 했다가 잠에 빠졌는데 그 잠에 빠진 푸시케를 에로스가 깨워주는 장면 아, 구원해주는 거 그래서 백설공주 모티브가 거기서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이제 막 스토리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 되게 많은 이야기의 원형이 그리스도마 신화에서 출발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 맞아. 그리고 푸시케를 갇혀 있는 것도 라푼젤 이야기로 또 나중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에서 그런 백설공주 모티브나 라푼젤 모티브 이런 것들이. 오~ 저는 교수님이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앉아서 TV 보고 디즈니 같은 거 볼 때도 따라 저거는 무슨 내용이었나 얼마나 유익하고 교수님 상처받으실 것 같아 아빠까지 가면 아니 아닙니다 저도 그 다인 씨 같은 딸이 네. 정말 좋을까 아. 이런 생각 분위기 좋네요 아. 어머니 저 메두사의 목을 가지러 갑니다
안 된다. 페르세우스는 그러다 돌대. 아니에요. 어머니 지킬 수 있다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아빠 제우스 맞지? 맞아. 분명 제우스였어요. 황금비. 그러면 아버지가 날 지켜줄 거 아니야? 다녀올게요, 엄마. 근데 교수님, 원래 메두사는 저렇게 끔찍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예,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다의 신의 딸이거든요. 포르키스랑 케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다의 신하고 포세이돈만 생각하는데, 포세이돈은 이제 제우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됐고, 그 이전부터 수천을 헤아리는 바다의 신들이 요소요소에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포르키스랑 케토라는 바다의 신의 딸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원래 네. 예뻤어요? 특히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요즘 나왔으면 이제 샴푸 홍보 모델 샴푸 요소 머릿결이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나 신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으스된 게 있었죠. 내가 아테나 여신보다는 적어도 머리는 아름답다. 머릿결은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테나를 자극한 게 있었죠.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바다 여신의 딸이니까 바닷가에서 많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포세이돈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두사는 포세이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포세이돈이 메두사를 데리고 사랑을 이제 억지로 나눈 거죠. 아, 교수님 그 집안 내력이네. 그 제우스 형이거든. 포세이돈 좋게 봤는데. 포세이돈이 사실은 그 제우스보다 훨씬 더 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눈 거죠. 어머 그래요 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섬이 육지보다 더 많으니까 섬마다 그 수호 여신 또 수호 영웅 이런 캐릭터들을 포세이돈의 자식이 되게끔 만들다 보니 사실 포세이돈이 훨씬 더 많은 자손을 퍼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튼 하나는 이제 메두사였는데 억지로 사랑을 나눴던 곳이 해필 또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테나 여신은 편하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나를 비교하다니.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일까지 하면서 자기 신전을 더럽힌 것 때문에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그래 너의 머릿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자랑을 했으니 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저렇게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쌍한데요 너무 메두사. 뱀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네. 피해에서 뱀들이 막 나오는 네네네네.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세상 끝에 가서 메두사를 처치하고 메두사를 그 가방 키비키스라고 하는 가방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메두사가 살던 곳이 서쪽 끝이었다라고 그래요. 지금의 이제 그 그쵸 포르투갈 스페인이 있고 그 밑에 알제리인가요? 북 아프리카 있고 그쯤 어디에서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화 얘기하면은 그 프로메테우스의 형님이 아틀라스라고 있거든요. 아틀라스. 근데 아틀라스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랑 티타노마키아 싸울 때 딱 보니까 그래도 크로노스가 이길 것 같아서 크로노스 편에 섰던 거예요. 아이고, 줄을 잘못 썼네. 프로메테우스가 형 그거 아니야. 제우스한테 붙어 이랬는데도 아틀라스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크로노스 편에 가서 섰다가 나중에 이제 벌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지탱하고 들고 있는 벌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쪽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무찌르고 이걸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틀라스가 그걸 보고서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피곤한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돌봐주실 수 있겠냐. 그렇게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메두사를 꺼내가지고 아틀라스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거기 북아프리카, 서북쪽이죠. 거기 큰 산맥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예요? 그게 아틀라스 산맥이래요. 산맥. 그래서 그때 이걸 들고서 있었던 아틀라스가 쓰러져갖고 산이 되어 산맥으로 돌로 변하잖아요. 돌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산맥 뒤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또 그 페르세우스가 페가수스를 타고 가잖아요. 페가수스를 타고 가면서 여기 가는데 이 키비키스 가방이
그 피가 좀 흘렀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사하라 사막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뱀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에 복사가 많다. 아~ 이런 전설. 교수님 그러면 페르세우스가 완전히 신이 아니고 반신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이 아닌 반신반인이 영웅이 된 거가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만들어 놓고 처음에 이제 제우스가 시작을 하고 그다음 포세이돈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신들이 쟤네도 요즘 인간들하고 논데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괜찮은 남성들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자식들 낳기 시작해요. 그 종족을 영웅 종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신반인. 네, 그래서 부모 중에 하나가 신이고 하나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갖냐면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적인 열망. 신적인 열망이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이게 인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열망과 능력을 가지고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파멸하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데 페르세우스는 그 전형에서 벗어난 영웅인 거죠. 너무 완벽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르세우스 얘기를 듣고서 아 영웅은 다 저런가 보다 하시면 영웅에 대한 이제 편견을 갖게 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영웅 종족으로 태어났는데 엄청 찌질하고 못돼 먹은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자기가 껴안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이 페르세우스라는 영웅상에다가 넣은 게 아닌가. 인간이면 실수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수를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것이 멋진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영웅 개념을 가치관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저희 딸이 별 학교를 다니는데 페르세우스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는 걸 보고서 이걸 딱 보는데 여기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페가수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네. 별자리. 네, 별자리. 맞아, 따로따로는 알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로 갖고 왔는데 엄청 이렇게 유명한 커플이어서. 거기 안드로메다 말고 또 카시오페 자리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안드로메다 엄마가 카시오페. 네. 네. 자기 이쁘다고 막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랑하던. 딸 방에 카시오페. 카시오페. 네.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는 사실 별자리가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별자리가 된다는 거는 뭔가 신적인 영광을 누린다는 건데 이게 다 페르세우스 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위 잘 봤네. 네, 사위를 잘 만난 거. 괜찮다니까 페르세우스가.